불과 몇달 전까지 학교 다니면서 PPT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했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영어로 돼 있네? 오케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폰트, 여기 수많은 폰트들이 있는데 예시가 안떠 있네요. 이거 좋다. 콘덴스드가 이제 압축되다잖아요. 콘덴스드로 가겠습니다. 괜찮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고, 자, 러브는 특별히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했을 때 이쁜 게 있거든요. 조금 간격 벌려주고, 요거 하나 해야겠다. 라인을 작게 해야겠다. 로테이션. 양쪽이 높아져 있는 게 괜찮겠다. 응?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나? 언제나? 많이 안 하셨는데. 왜냐면 섬세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잘 만든 것 같아. 자, 발표자도 기입을 해놓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을 건데요. 투명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검색을 해보면 딱다 나오거든요. 챗GPT를 원래 과제할 때 필수거든요. 근데, 그래. 여기다, 이거다. 검색 잘하는 것도 제 능력이거든요.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오케이. 이거다. 찾았어. 트랜스퍼런시. 이게 투명도거든요. 자, 이걸 만약에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원했어요, 이걸. 완벽. 진심. 이게 띵자띵자 놀고 있는 거, 이거 해야겠다. 투명도를 75로. 잘한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까요? 놀랄걸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괜찮지 않아? 자, 완성입니다. 괜찮죠? 우리 포토카드에 있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깔맞춤 했고, 뒤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 혼자 탱자탱자 놀고 있고. 혹시 하트 데코레이션 주신 거는? 하트를, 얘를 감아버리면 그건 좀 너무 식상하다. 다 두르면 촌스러워요. 또 질문. 바지. 질문 하나. 글자를요, 뒤 얼굴을 혹시 다 가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은하게 보이게끔 배경인 거지. 이제 배경으로 포스터를 사용한 거죠. 약간의 기울기를 주신 거는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이 있어요? 기울기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뻐 보이려. 그러니까 애칭인 거잖아요. 그렇지, 엣지지. 러브, 이 러브라는 단어 중요하잖아요. 이거 심지어 다 대문자였는데, 러브는 대문자로 쓰는 것보다 소문자가 이쁜 거 아세요? 그래서 소문자로 했습니다. 애를, 니은보다는 이가 나으니까 이. 지금 한글로 비유하는 거거든요.